지금은 학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피드백 받는 날이고요. 마스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No idea how this is gonna taste, but that's why I'm trying. 저는 런던에 왔습니다. 코벤트 가든 약간 그 몰 이거 근데 코벤트 가든이 맞는지 모르겠네. 런던 왔어요. 여기 유명한 찻집도 있고요. 저희는 직진해서 갑니다. 이 주빌리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런던입니다. 저희는 밥 먹고 백 투 더 퓨처 뮤지컬을 보러 가는데요. 매우 신납니다. 저희는 지중해 패스트푸드점 레온이라는 곳에 가서 먹을까 해요. 뭐 먹을까? 뭔가 약간 라이스 박스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 라이스 박스에 이게 아마 샐러드 같은 거고 라즈베리 레몬 에이지입니다. 에? 주문한 지 1분 만에 나온 음식입니다. 어 이거 괜찮... 라이스 맛있어? 네. 뭐 주문했어요? 버거? Thank you. 감자칩 할까 하다가 내가 괜히 샐러드 먹어. 아니요, 좀 나 얼굴에 튀었어. 옷이 안 튀었어? 얼굴에 파편이 여러 개가 쏟아져. 맹세. 나 위로하려는 거 아니지? 아, 안 보여요, 진짜. 문제 코리안 말. 어떤 맛이에요? 코만 마요? 근데 이게 왜 코리안 마요? 뭐지? 뮤지컬 줄거리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더 이제 재밌을 거예요. 여기 송류가 들어가요. 근데 맛있어. 그것 때문에 그릭이 맞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얘네는 그냥 여기다가 매운 거 넣으면 그릭 안 먹는 거 같아요. 아무 근본 없이 송류 넣으면 그릭 그런 거 아닌가? 느낌 정도만. 근데 그릭 요리가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요리 1위를 뽑혔대. 그릭 요리 맛있잖아요 근데. 그죠? 합정에 진짜 맛있는 그릭 요리집이거든요? 진심! 진짜 완전 강추. 영국에서 합정동에 있는 그릭 요리를 근데 거기 요리 주방장님이 혼자서 다 하셔서 시간을 좀 많이 걸리는데 조그만 곳? 크진 않아요. 근데 테이블이 꽤 많아요. 8개? 9개?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저희는 이제 백투더퓨처 오케이 오브코스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바입니다.
음료 살 수 있는데 저는 화장실 갈까봐 따로 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무대고 사람들 지금 왕 많습니다. 아 너무 신나. 잠깐만 돼. 우리 어디죠? T?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아, 우리 T! 네. T! 드디어 이제 한 20분? 10분 남았나? 10분 남았습니다. 이분 너무 뒤에서 너무 잘못 깜짝 놀랐네. 백투 더 퓨처 보고 올게요 여러분. 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시각은 11시 30분 늦은 저녁이고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 보인다. 곧 또 사라져요. 조명이 저 앞에 있거든요. 진짜 어둡네. 백투더퓨처 아 제가 영화를 못 보고 간 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만약 보신다면 꼭 원작을 먼저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유튜브에 막 오게티 비하인드 스토리 막 그런 거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제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영화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확실히 뭐랄까 예를 들어 라이언킹이나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노래 자체가 우리가 되게 친숙해져 있어서 쉬운데 이 백투더퓨처 같은 경우는 노래를 아예 처음 접하는 게 많으니까 그게 조금 뭐랄까 낯설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또 그 나름대로 뭐 재밌었다. 네, 그래서 뭔가 근데 노래를 더 막 이렇게 듣고 싶다 하면 이미 트랙이 있는 뮤지컬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